여러분, 오늘의 요리는 지난번에 소개한 오이지 반찬 영상에 이어 오이지 담그는 법을 소개할 거예요. 맛있게 만들어 봐요. 저희는 여름에 오이지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 오이를 한 20개 정도 담글 거예요. 자, 씻은 오이를 통에 담아주세요. 그리고 오이를 넣을 땐 꼭 머리를 이제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놓을 때는 여기가 앞부분, 이거 머리 이렇게 한쪽은 한 줄은 그렇고 이렇게 반대편. 오이를 저 정도 넣어줬으면 굵은 소금을 뿌려줘요. 남은 오이들을 마저 넣어주고 소금을 또 넣어줍니다. 그 다음 물에 소금을 넉넉히 부어주고 잘 섞어줘요. 됐다. 여기다 이제 보여. 이제 통에 소금물을 부어주세요. 이제 맞는 돌이 있으면 괜찮은데 돌이 없을 땐 이렇게 생수병에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서 꽉 누르면 돼요. 조금 있으면 이제 절여서 쏙 들어갈 거예요. 집에 있는 무거운 걸로 오이 위에 놓아주고 이제 숙성시켜줍니다. 10일 익혔다가 여름엔 한 10일 동안 실온에 숙성시켜줘요. 숙성시킨 1차에는 여러분이 꼭 해줘야 할 게 있는데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 넣고 이 정도 되지. 이렇게 넣고 이제 그준 다음에 위에 있던 걸 밑으로 넣어. 이제 이대로 남은 9일 동안 숙성시켜 줍니다. 10일 후가 지나면 오이가 누렇게 익어 있고 골마지기가 생기게 돼요. 그건 이제 오이지를 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. 이제 이 오이지로 맛있는 오이지 무침과 오이지 냉국을 집에서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럼 오늘 음식도 아주 좋아요.